2013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 공부를 하고 최종 합격을 해서 인터뷰에 참여하게 된 합격자입니다. 공무원 공부 10년 하신 분입니다. 몇 년 공부하고 첫 시험을 친 거예요? 매년마다 치긴 쳤어요. 처음 쳤을 때 그럼 점수가 어땠나요? 45, 60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독서실 끊어놓고 늦잠 자고 이렇게 했었어요. 앉아있는 습관 잡는데만 2년은 걸렸어요. 그리고 26살이 됐을 때 이제 위기의식이 좀 생겼어요. 가족분들하고는 어땠나요? 아니 뭐 추석 설날 때 가면 맨날 막 물어보잖아요. 제 밑으로 10살 우리 사촌 동생이 있는데 고려대 나왔거든요. 근데 걔는 1년 만에 핵에서 붙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비교되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제가 이제 명절 때 그래서 친척 집은 안 갔고 저는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제가 선택권이 없었어요. 제가 여기 출연을 결심한 이유가 자식들이 부모님을 보고 배우지 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릴 때부터 공부해라 이런 집이었는데 정작 부모님은 TV 보고 그런 환경을 조성 안 해주셨거든요. 자식은 공부로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열망은 또 크셨어요. 내가 공무원 못했지만 너는 공무원이 돼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 열망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장수생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되고 싶었던 마음은 30대고 부모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100%. 그럼 그때 후회하진 않으셨어요?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지는 않은 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저도 나중에 엄마가 됐을 때 얘가 공부를 원하지 않으면 시킬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얘가 공부를 하겠다 하면 제가 옆에서 같이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보다는 시행착오를 덜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겠다는 이런 거를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 10년의 기간이 결과적으로는 잘 됐으니까 후회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군대에 있을 때 너무 괴로웠던 적이 많거든요. 전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자유가 없잖아요 군대 가서 보면. 근데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2년만 지나면 끝날 거라는 걸 아니까. 근데 공시생분들은 이 깜깜한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저는 6년 동안은 일반행정 하다가 계속 건강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사실은 시험 치다가 쓰러져서 앰뷸런스 실려간 적도 있어요. 왜요? 그냥 갑자기 과호흡 증상이 와서 시험 치는데 영어 치는데 약간 흐릿흐릿한 거예요. 쓰러지겠구나 해서 손 들고 저 잠시만요 해서 나가가지고 복도에서 딱 쓰러졌는데 그 시험 감독관이 저를 업어서 양호실에 데리고 가서 응급실 왔거든요. 과호흡이 그때 딱 처음 발현이 돼서 그 이후로부터 습관성 과호흡이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앰뷸런스에 몇 번이나 실려갔어요. 공부하다가 몇 년 동안.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처음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 막 구토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폐쇄된 곳에서 해서 그런 거보다 해서 도서관에 가니까 초반엔 괜찮다가 또 구토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생 다룬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어떤 분이 3년차, 4년차가 되니까 이유 모르면 막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알레르기가 없대요. 근데 저도 병원 갔거든요. 뇌파 검사도 다 했는데 문제가 없대요.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는데 계속 구토 증상 생기고 하니까 이게 공부병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을 했냐 있잖아요. 근데 저는 6년 동안은 계속 공부만 하다가 이 불안 증상으로는 공부를 계속 할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시험 전까지도 못 가겠구나. 트라우마가 생기신 거예요? 네, 그 전에 쓰러지고 하니까 안 되겠다 취업을 해야겠다. 6년차 때? 네, 그래서 30살 때 취업을 하면서 일반행정에서 사회복지 자격 그거를 따면서 사회복지 직렬로 옮겨야겠다. 또 간호조무사도 떴어요. 직장을 하면서 돈 벌면서 공부를 하니까 불안함이 좀 없어진 거예요. 왜요? 돈 버는 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뺏기는 거잖아요. 아, 나 또 6년, 7년 공부만 하는데 남는 게 없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건강이 안 좋아지고 불안 증세에 과호흡이 심해졌는데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 제가 하단에 196만 원을 생으로 받으면 150씩 적어냈거든요. 1년에 그래서 제가 1800만 원씩 모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고 메슬로의 5대 욕구라고 뭐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마지막에 자아실현이 자아실현이 있는데 공부를 할 때는 이 욕구가 다 안 돼요. 돈 없으니까 맨날 뭐 컵밥 먹고 화장실도 참고 다 안 되는데 돈을 버니까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배달음식도 먹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공부를 놓지는 않았던 게 지하철 다니면서 찢어서 상사분 몰래 버스에서 보고 했고 집에 와서 복습하고 그때 간호조무사 하시면서? 간호조무사도 하고 태용을 너무 당했어요. 저보다 10살 어린 애한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진짜 얘보다 머리에 이제는 든 것도 많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10살 어린 애한테 태어님이나 당하고 있네 이런 자괴감이 좀 오더라고요. 더 동기부여 됐겠다. 더 열심히 맞아요. 공부해서 맞아요. 공무원이 될 때야. 맞아요. 난 진짜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발전을 해야겠다 해서 동기부여가 되긴 했어요. 태어 당하긴 해도. 귀인이네. 근데 또 막상 중소기업에 다니니까 월급도 제 날짜에 안 주고 주말에도 일했는데 따로 수당도 안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또 제가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아 요즘에 공무원 면직자도 많고 그런 거 많더라 해도 월급 제때 나오겠지. 특히나 지방은 일자리가 진짜 없거든요. 공무원이 그래도 되면 월급이라도 제때 나오겠지 이러면서 계속 공무원 할 수밖에 없겠다 하면서 더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공부했던 거예요? 9시부터 6시 퇴근하면 집에 와서 7시부터 대신 토일은 공부. 7시부터 몇 시까지? 12시까지 했어요. 하루 5시간 정도? 네 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요번에 영어를 90점을 맞았거든요. 간호조무사 따고 너무 바빠서 3년 동안 영어를 못 봤어요. 근데 이제 탄탄해지니까 영어를 90점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안 했는데 공부를? 10년 하니까 그냥 이제 내공이 쌓여서 된 것 같아요. 공시생이었잖아요. 네. 공시생 때 돈을 벌어서 가장 먼저 샀던 게 뭐예요? 뭘 제일 사고 싶었어요? 필기구. 필기구? 필기구 여기 잡으면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 있거든요. 그게 만 원짜리 샤프가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360도 돌아가는 독서대 그런 데 관심 많았어요. 이래서 가장 갖고 싶었던 게 볼펜. 저는 돈 벌면 내 6년의 공백을 저축을 해서 남들만큼 따라잡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화장품도 안 사고 옷도 안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7년차 8년차 32살이 되었잖아요. 원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뭐 한 30, 31 정도 되면 결혼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또 엄마 아빠가 야 누구는 이번에 뭐 시집간다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하잖아요. 그때 조금 어땠는지. 26살 때 공부를 하다가 그때 30살 언니가 있었거든요. 같이 공부한 언니요. 그 언니 보고 남자친구가 지금 오래 사귀었는데 결혼 안 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나이가 들면 다 결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막상 30살 돼보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장수생이 되다 보니까 남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소개팅 받을 때도 없었고 그냥 너무 외로워서 경찰된 친구한테 소개팅 한 번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해준다 하더니 제가 공시생이니까 결국엔 계속 캔슬하더라고요. 자존심 무상하더라고요. 내가 대학교 때는 그래도 귀엽다 소리도 들었는데 네. 공시생 신분에는 여자로도 취급을 안 해주는구나. 또 동기부여 됐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미 나는 늦었고 결혼하기에 나이에 쫓겨서 이렇게 하느니 그냥 공부하자 했던 것 같아. 나중에 저처럼 늦게 입직한 남자 공무원이 있을 거야. 그때 만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 스스로에게 계속 이렇게 비전을 있었네요. 외롭긴 했어. 외로웠어요 많이? 네 엄청 외로웠어요. 인간이 그래도 사회적 동물인데 그거를 다 처분하고 집 공부 이렇게 하고 4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직장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때 생각은 사실은 공무원 아, 내 인생이 있겠나 7년차 때? 네 그쯤에 네. 계속 안 되니까 내 이름에 관자가 없어서 공무원 안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언젠가 매듭은 지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다른 일도 후지부지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하나는 인생에 미련을 남기면 그렇게 될까봐 좀 두렵기는 했지만 돈은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될 건 없겠다 싶어서 마음에라도 되면 20년 넘게 근무하니까 될 때까지 한다 생각을 하고 이제는 꼭 공무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이제 7년 차부터긴 했어요. 물론 다른 환경적인 요소에서 동기부여가 된 건 맞아요. 아 내 공무원 공부해서 이제 태움 같은 건 안 당해야지 이런 건 있지만 아무리 명언 같은 거 오늘 자면 내일은 적들의 책이 넘어간다 뭐 이런 거 봐도 10년 보다 보니까 사실 전환기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쓴소리도 나중에는 쓰기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10년 동안 그거 쓴소리 듣고 있으면 큰 자극이 안 돼요. 남자 학교 가면 오늘 공부 열심히 하면 미래의 아내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옛날에는 무조건 공무원 아니면 나는 안 돼 이러다 보니까 불안 증세가 생기는 거를 알아서 직장 다니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그때부터 좀 마음 내렸어요. 그리고 개명도 했거든요. 10년차 때 개명을 하긴 했는데 제가 이름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 욕심을 버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개명한 이름이 인데요. 법률스님이 집착을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착을 버리면서 구토 증상형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생각만 바꿨는데 생각만 바꾸고 공무원 아니어도 돼 하면서 또 하긴 했어요. 자유가 생긴 거네. 네. 근데 이번에 붙은 거 네. 그 시험에서 심지어 점수 진짜 좋아요. 한국사 95, 영어 90. 한국사가 95점이요? 네. 전환기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없어지거든요. 시급이 공원만 있는 것 같은 이런 매몰된 생각에 빠지거든요. 아까 그 고시 영화 해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행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고깃집에 취업을 했거든요. 알바 면접 갔을 때 일하기 전에 궁금한 게 없어요? 이렇게 사장님이 물어보니까 인테리어에 불 그림이 있는데 파란색 불인 거예요. 왜 불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불 색깔이 뭐예요?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꼭 불이 빨간색이라는 그런 관념을 버려라. 사고를 유연하게 할 필요도 있다. 제가 인터뷰 나온 목적이 사실은 유연하게 하고 하는 법. 저는 유연하지 못했어요. 공무원이 아니면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거 안 되면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사실 눈만 돌려보면 많은 직업 인터뷰 하시다 보면 직업이 많잖아요. 장수행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고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삶을 유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왔어요. 공시생들한테는 이게 전달이 안 됐을 겁니다. 공시생 때는 너무 하루하루가 급박하잖아요. 네. 힘든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다들. 물론 되면 좋겠지만 안 되었을 때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나이는 나이대로 먹어가고. 맞아요. 경력도 단절됐고 하니까 저도 진짜 중소기업이나 어디 면접할 때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형들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비어있는데 이거 답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경력 빈칸? 네.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답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공무원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다시 공무원 공부할지도 모른다. 진짜요. 네.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공무원 공부를 10년 동안 하셨고 어렵게 합격하셨는데 중요한 건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사주 뭐 점쟁이의 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뀌네요. 네 맞아요.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달라지네요. 지금 이름이 성형학적으로 안 맞다고 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이름을 가졌을 때 마음이 평화로워졌고 공부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면서 가업 증상이나 다 없어졌고 공부를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붙었어요.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항상.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제가 수험생을 길게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짧은 1레분이라고 해서 7시부터 11시까지 공부만 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노량진에 있을 거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텐데 언젠가는 레이스가 끝날 거고 저는 환경적인 거나 노베이스였기 때문에 10년이 걸렸지 나는 무조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노베이스라도 1, 2년 만에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